예, 2023년 6월 25일입니다. 러시아 쿠데타 시도 있었죠. 그리고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 요두 가지를 가지고 잠시 좀 일하려고 그래요. 지금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전자동 국세청 관련해서 코드를 좀 구성을 했어요. 이걸 조금 더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또 전자동 통계청이에요. 요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전자동에서 산업자원부라 그러나요? 자원부까지 이렇게 코딩을 쭉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리는 오늘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내일 월요일날 전자동 통계청 해서 대략적인 코드 구성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까지는 계속 요걸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7월까지 하면은 뭐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무청이라든가 병무청도 있고 그리고 조달청이라든가 그리고 뭐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떤 전자동 모형을 한번 구성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궁금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에피소드는 국세청이고 내일은 전자동 국세통계청이에요. 이 통계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통계청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들이 쭉또 진행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하고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통계청과는 전혀 다른 무인이죠. 무인 시스템으로서 또 그렇지. 그리고 지금의 통계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통계청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러시아 쿠데타 시도 요거 간단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요것도 우리가 하는 일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저께 사실 저기 어제 지인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러시아 쿠데타 있었다, 쿠데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것 같냐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던 얘기입니다.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내일 아침이면 다 정리될 거다. 아침이면 정리.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내일 아침이 오늘 아침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들어와서 보니까 다 정리된 거예요. 참고로 저는 한국의 뉴스나 언론은 단 1초도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어저께 한국 뉴스가 지금 러시아 쿠데타로 한국의 언론이죠. 언론이나 방송이 러시아 쿠데타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 난리가 났다. 완전 뭐 긴급 속보해서 막 한다. 떠든다. 러시아가 이제 또 망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내일 아침이면 다 정리된다. 정리되고 쿠데타는 불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됐어요. 근데 이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언론이나 방송을 제가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이 양반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그 같이 얘기를 나눈 지인의 가까운 지인입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의 얘기에 의하면은 전언이죠. 전언에 의하면은 마치 러시아는 이제 망할 것 같죠. 그렇게 보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어젯밤 한 8시, 9시 이쯤에서 이거 내일 아침이면 다 정리된다. 자고 일어나면은 다 정리될 것이고 이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는 쿠데타라고 그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정리됐는데 요거는 이번 쿠데타 시도는 뭐라 그럴까요? 뭐 일종의 넌센스라고 해요. 넌센스. 그러니까 쿠데타가 발생할 만한 어떤 뭐 그런 아무런 여건이 없이 일어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츄에이션이었어요.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역사상 가장 짧게 끝난 쿠데타 시도이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가 적은 인명피해 쿠데타를 도모하던 사람들의 그거 불발된 쿠데타이면서도 인명손실은 제로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쿠데타 아닌 쿠데타 시도. 쿠데타 아닌 쿠데타 시도. 이걸 누가 이 작품을 만들었느냐? 이것도 지금은 되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영국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들 상상을 하고 있어요. 영국하고 미국의 작품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쪽 분야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 국가, 이두 국가 그중에서 영국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 쿠데타로 인해서 푸틴의 지도력에 엄청난 손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오늘 하는 말이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어제는 러시아 쿠데타 있어가지고 이 쿠데타로 러시아 망한다. 러시아 어쩌면 폭망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내일 아침이면은 다 정리. 그죠? 내일. 길어야 24시간 이내에 시간 이내에 정리. 그리고 쿠데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쿠데타. 그리고 오늘은 이 저기 외신을 보니까 국내 언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의 어떤 지도력에 손상이 엄청난 손상이 왔다.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 unrecoverable 데미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오늘 외신의 뉴스입니다. 근데 아마 국내 뉴스도 아마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오히려 러시아의 상당한 호재라고 봅니다. 장기적 호재, 단기적 악재이지만 장기적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의 어떤 걸 보면은 91년도였나요? 91년도 소비에트 해체되고 그런 다음에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옐친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가열차게 나라를 말아먹었죠. 폭망가. 완전 폭망. 폭망했어요. 그리고 97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처음에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이 집권을 했죠. 집권. 97년인지 99년인지 애매합니다. 그리고 푸틴이 집권한 다음에 러시아는 그야말로 가열차 성장을 진행을 했고요. 가열차게 성장을 했었는데 2014년쯤이죠. 2014년에 러시아 미국의 경제 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가 됐고 그리고 이 경제 제재의 결과로 다시 최근까지 계속 내리막이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동서 블럭이 분리화 되고 그런 다음에 러시아는 또 다시 가열차 성장을 해서 얼마 전에 그 저기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IMF가 추산한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월드뱅크와 IMF 추산이 2026년이면은 말이면은 말이면은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한 프랑스, 영국을 다 추월을 추월 경제력입니다.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야말로 가열차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집권하고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내리막을 탔던 것은 2014년부터 몇년 사이에 그거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입니다. 러시아 경제 이코노미 그로스 볼까요? 그로스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언젠가요? 2014년 이때 내리막길이 내려왔죠. 이때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2016년부터는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다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또 제재에 있어서 내려왔고 그리고 2022년에 폭망각이었다가 다시 지금 이 그래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엄청난 상승세로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러시아 경제인데 러시아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가열찬 방해 가열찬 어떤 방해 공작이 없다 그러면은 정말 계속해서 가열찬 성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가열찬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 가열찬 성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푸틴 혼자서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혼자 그야말로 혼자 모든 걸다 짊어지고 진행해온 업적이에요.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 푸틴의 지도력이 엄청난 선산 쿠데타로 인해서 쿠데타 시도죠. 왔다라고 이렇게 외신 보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푸틴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진행을 해왔던 일들을 이제 앞으로는 러시아의 어떤 각종 인구가 러시아 인구가 몇 명인가요? 1억 4천만 인 정도 되나요? 1억 4천만 인구가 함께 이걸 이제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 될 거예요. 러시아 파퓰레이션이 density 맵이 아니라 몇 명이죠? 1억 4,300만 정도네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푸틴 혼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만드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쿠데타 시도가 러시아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그러한 정말 큰 호재. 왜냐니까 러시아는 민주주의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시민들의 역량,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소비에트 시대였고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였다가 91년부터 폭망각이었고 그리고 97년도 이후는 푸틴 혼자서 그야말로 모든 걸 담당했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러시아 1억 3,400만 명의 시민들이 어떤 주체적인 역할, 역사의 주체로 등장을 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 역사, 1000년이 넘는 러시아, 1000년 정도죠. 몽골 침략 이후 이제 러시아가 만들어졌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러시아라는 국가가 있긴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제대로 이제 국가 체제를 만든 것은 몽고죠. 몽고의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러시아를 만든 주역인데 어쨌거나 1240몇 년인가요? 48년 이후로 거의 800년간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러시아, 민주주의 경험이 전혀 없는 러시아가 이번 쿠데타 시도를 통해서 불발된 쿠데타 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왜냐니까 이번 쿠데타 시도를 했는데 이번 쿠데타가 불발한 이유가 뭐냐니까 러시아의 거의 모든 시민과 직능 그룹들, 단체들, 공산당, 러시아도 공산당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공산당이라든가 혹은 군부라든가 모두 다 푸틴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죠. 그죠? 그게 이번 쿠데타가 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어젯밤에 얘기를 했더랬고 내일 아침이면 정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제 러시아가 올해 처음으로 이번 쿠데타 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역량을 한번 가지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시기가 때와 장소 시기가 있는데 민주주의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있어요. 산업화 시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산업화 시대의 동행자라 그럴까요? 동행자. 지금 러시아가 바로 이 산업화 시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산업화 시대를 끝나고 정부화 시대로 넘어갈 때쯤이면 민주주의도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 30년간은 이제 러시아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역사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20, 30년 뒤에 이점, 그때는 아마 제가 늙어 죽고 없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때쯤이면은 이제 러시아도 정부화 시대로 넘어갈 것이고 그때 되면은 이제 또 민주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화 시대는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와 민주주의는 결별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화 시대는 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지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뒀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푸틴 혼자서 모든 걸다 감당하던 데서 이제 러시아 인구가 함께 미래를 감당하는 그런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경험, 가장 훌륭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아름답다고 말은 그렇고 가장 호재입니다. 러시아 역사, 러시아 천년 역사로 합시다. 천년 역사에서 가장 큰 호재가 이번 쿠데타 시도이고 이 쿠데타 시도를 막은 시민들의 역량, 시민들의 역량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 내에 있는 뭐 군대도 시민에 들어가죠. 군대라든가 각급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뭐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이게 다 러시아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러시아 쿠데타 시도가 러시아 최근 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경험이고 가장 값진 경험이고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하는 예상이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니까 제가 엘리트가 사라진 한국이라고 이 부제를 붙였는데 왜냐니까 제가 어젯밤에 내일 아침이면은 다 이거 정리가 될 거다. 이번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어젯밤 저녁에 한 8시경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한국의 뉴스는 러시아 쿠데타로 러시아는 이제 큰일 났다는 내용으로 각종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거 보질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전혀 안 봅니다. 단일처도 안 보니까 모르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에 있는 각종 언론이라든가 혹은 뭐 정치라든가 혹은 뭐 군사라든가 등등의 전문가들 이른바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전문가들 중에서 전문가는 단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한 명도. 이들 전문가들 중에서 혹시 방송이나 뭐 언론이나 뭐 블로그나 뭐든 간에 내일 아침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어쨌든 이게 내일 아침이면은 러시아의 쿠데타 상황은 다 정리될 거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제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국에도 깨어 있는 사람이 있구나. 5천만 인구 중에서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짐작하기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엘리트가 사라진 국가입니다. 엘리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군부 별들 중에서 수천 개의 별들 중에서 육사 출신 장성들 전현직 장성들 별이죠. 수천 명이랄까요? 전현직 장성들 중에서 이 양반들 중에서 군사에 대해서 현대전이죠. 현대의 군사전. 현대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가 보기엔 제로. 단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 2022년 2월 24일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어떠어떠하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예상이 다 나왔어요. 예상이 나왔고 그 예상대로 모든 것이 거의 100%다 적중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100%다 적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육사 출신 전현직 장수들 중에서 요런 진행과 그 결과를 예상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단한 명도 없을 거라고. 단한 명.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군부만 그러느냐? 군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다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정부 관료도 마찬가지고 또뭐 기타 등등 뭐 학계도 그렇고 이 중에서 엘리트는 제로가 되는 그럼 엘리트가 제로가 된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엘리트가 제로가 되면은 나라가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라의 방향을 잡을 수 없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그 국가나 그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늠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 없는 배가 됩니다. 없는 배의 항해가 되고 항해. 이것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죠. 더큰 문제가 뭐냐니까 엘리트가 없으면은 국민이 바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국민이 바보가 되는지라고 하는데
한번 한국뿐만 아니라 예전에 예수도 있었고 예수 뭐 석가도 있었고 그리고 뭐 공자도 있었고 등등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엘리트들이죠. 왜 엘리트냐니까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짐승이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짐승,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그죠? 근데 교육을 누가 하느냐? 엘리트가 하는 거예요. 엘리트가 누가 있는, 누구냐? 대표적인 엘리트가 바로 공자,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죠. 엘리트 일진입니다. 일진. 엘리트 일진. 이 사람들의 교육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나마 사람인 것과 비슷한 행세, 서로 예의를 알고 교양을 알고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을 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진이고 다음에 이진이, 이진이 소위 말하는 어떤 사회의 엘리트 계층, 엘리트 계층, 언론, 뭐 평론, 군사, 교수, 뭐 등등이에요. 이 사람들이 엘리트 계층 이중입니다. 이 두 그룹에 의해서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두 그룹이 끊임없이 교육을 하니까 그나마 대중, 99%의 대중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99%가 뭔가 이른바 교양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되죠. 교양. 교양과 지식과 그리고 좋으면 좀 더 나아가면 지혜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성장이라든가 또 문화란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 이 그룹이죠. 이 두 그룹. 근데 이 그룹들은 이미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죠. 뭐 지금 공자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공자는 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도 예수의 역할, 석가도 석가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의 영향력이 100년 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양반들의 영향력, 교육자로서의 이 사람들의 역할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 축소된 부분을 이 부분 이 양반들이 채워야 된다는 것, 채워야 되죠. 그죠? 이 양반들이 채우는 것이 그 역할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국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양반들의 역할들은 축소가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계층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국민들의 99.9%의 요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저급한 국가, 사회, 저급사, 저급평준화된 저급 평준화 사회. 저급 평준화 사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 저급하면 자기도 저급하고 주변 사람도 다 저급하면은 자기가 저급한지 저급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뭐가 저급한 건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됩니다. 이런 저급 평준화 사회는 쓸데없는 국뽕 사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뽕 사회. 그리고 그야말로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점점 대중문화의 열화, 열등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바뀌겠죠.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다시 뭐 사회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사회는 어떤 생물이니까 사람이 체력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체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등등 평생 동안 건강했다가 건강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듯이 사회도 건강과 그리고 쇠약 혹은 병약을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병약 이거 좀 더 계속해서 좀 더 병약이 심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래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특정한 미래에 다시 또 건강을 찾는 그리고 또 병약해지거나 또 건강해지고 요걸 무한 반복
그렇고. 그 무한 반복하면서 뭐 사회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문화 문명은 진보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좀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2023년 현재 시점은 그렇다고 봅니다. 시점은 앞으로 당분간은 여기서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바보가 되는 바보들의 행진, 바보 전성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채말단까지 바보 전성시대. 요 시대가 당분간 쭉 이어질 거라고 봐요. 한동안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